제가 오늘 아침 오늘은 골프에서 뭐다 중요하지만 머리와 왼팔 모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에 제가 한번 TV에서 골프 프로그램에서 한번 옛날에 좀 됐는데 한번 보는 장님분들 또 골프를 치게 하니까 헤드업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헤드업은 우리 인간의 본능인가? 이 본능을 좀 잡아둬야 되는 게 골프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헤드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공을 오른쪽 눈으로 보지 마시고 왼쪽 눈으로 공의 오른쪽 옆구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눈으로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뒤에 남겠죠. 이렇게 좀 뒤에 남고 이래 보시고 쳐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눈으로 공의 오른쪽 옆구리를 보시고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헤드업을 늦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치가 이래 있으면 이거 잠깐만 이거 목 디스코겠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 왼쪽 눈으로 공의 오른쪽 구리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헤드업을 좀 늦게 한다고 되겠죠. 자, 헤드업이 말 그대로 뭐냐? 우리가 이래서만 공을 치고 난 뒤에 머리를 90도로 보는 게 헤드업이 90도. 근데 이걸 45도로 보는 노력을 또 하셔야 돼요. 45도. 기울여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임팩트에 이렇게 되는 자세를 만드셔야 돼요. 이거를 헤드업이에요. 약간 이렇게 되는 자세를 자꾸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헤드업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자, 다음은 왼팔. 왼팔을 공을 수십 년 쳐도 왼팔을 쫙 펴는 분들이 잘안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TV를 보면 선수들은 전부 왼팔 쫙 펴서 멋있게 쫙 나옵니다. 부럽습니다. 자, 그거 부럽다. 그럼 따라 하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왼팔은, 이 들어가면서 오른팔이 체를 잡는 이유에서 또 왼팔을 못 펴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팔을 놔주는 겁니다. 치면서 팔을 왼팔 한 팔로 스윙을 해보는 거죠. 들어가면서 공 뒤에서 오른팔을 놔버려요. 들어가면서 오른팔을 놔버려요. 그러면 팔이 좀 왼팔이 좀 자유롭겠죠. 들어가면서 오른팔을 놔버려요. 그럼 왼팔이 한개 자유롭겠죠. 이런 모양으로 연습을 하시면 사실 뭐 머리 잡고 팔 뻗으면 선수샷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레슨도 받고 연습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 머리 잡고 왼쪽 눈으로 공 보고 팔 쭉. 그럼 선수샷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눈으로 공을 보고 공을 오른쪽 옆구리 보고 치면서 오른팔 놔버리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눈으로 공 보고 치면서 오른팔 나가. 왼쪽 눈으로 공 보고 치면서 오른팔. 이런 연습을 하시면 포인트 입각해서 연습을 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스윙의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